부산의 한 체육센터. 아침부터 에어로빅을 배우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특히 많은 중년 여성들이 뱃살을 빼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는데, 하지만 뱃살 빼기가 마음처럼 쉽진 않다. 이 운동을 천직으로 알고 해요. 근데 나이살이 이게 안 빠져 죽어도 그때는 50kg 이래 나갔는데 지금 그냥 늘어요. 그냥 먹는 대로 다 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윗배 아랫배 그냥 막 나와요. 배가 윗배 아랫배 엄청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1년 넘었거든요. 거의 지금 이렇게 많이 효과를 보고. 3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우리 몸은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른바 나이살이 찌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면서 찌는 나이살은 젊었을 때와는 달리 뱃살과 같은 특정 부위에만 찐다는 특징이 있다. 배로다 아마 대육밥 먹고 소주 먹고 하니까 살이 안 찔 수가 있네. 비행도 되고, 그리고 제가 그 복부 쪽에 1인치 정도 더 나온 것 같아요. 생각이 들으니까 아 이게 좀 안 좋은 신호겠다. 흔히 어쩔 수 없는 살로 방치하기엔 각종 성인병과 암,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 나이살. 중년 건강의 승패는 이 나이살을 잡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나이가 들면 뱃살 나오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당연한데 네.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뱃살이 많이 나오게 되는 원인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중년의 몸매와 건강을 위협하는 나이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나이살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 네, 나이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살찜 현상.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나이살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나이살이라는 게 있나 봐요. 나이가 들게 되면 네. 그 성장 호르몬 네. 그리고 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고요. 네. 그러면 근육량은 줄게 되고 지방은 복부에 더 잘 쌓이게 됩니다. 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갱년기를 겪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그래서 더 잘 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뱃살은 우리 몸 속의 세포가 예. 노화되고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관리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체중이 얼마나 늘는지를 보는 표를 한번 볼까요? 네. 중년 여성과 남성이 10년 동안에 네. 2kg, 3kg 이렇게 찐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그 체중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근육량은 줄었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실제로는 뱃살은 더 쪘다고 아하.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뱃살이 찌는 거라면 나이살이 찌는 거라면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인식을 해서 그냥 놔둬도 되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예. 노력해도 잘 안 되니까 위안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예. 일단은 복부가 비만하면 네. 다들 잘 아시듯이 뭐 당뇨병이라든지 여러 예. 성인병도 잘 생기고요. 또 사망률도 올라갑니다. 네. 특히 복부 비만이 있으면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관상동맥 질환, 또 뇌혈관 질환이 네. 3배 이상 증가하고요. 예. 그리고 그로 인한 사망률은 7배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복부 비만 그 자체가 굉장히 나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그냥 찐 살인지 네. 나이살인지 이걸 몰라가지고 이게 나이살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네. 살이 찐 걸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구분할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젊은 사람들은 지방이 피하에 전체로 예. 골고루 쌓이는데 예. 나이가 드시면 주로 복부에 쌓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똥배가 나오게 되죠. 예. 특히 우리 어머님들 보시면은 네. 나이가 드시면서 네. 예. 팔 다리는 가늘어지고 예. 배만 볼록하게 네. 나온 분들을 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체형이 많이 달라지죠. 예. 그런 것을 나이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어머님도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팔 다리는 가늘고 배만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계시니까 이런 분들은 여름에도 옷을 입으시면 본인만 알지 다른 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비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지방을 얘기할 때 네.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피하 지방 또 내장지방. 내장지방,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챙이 배우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피하보다는 내장의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교수님, 이 내장지방은 어떻게 측정을 하면 될까요? 여러 기계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네. 복부의 네. 둘레, 즉 허리 둘레를 가지고 재면 되겠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몸 전체에 골고루 피하지방이 쌓이는데 어른들은 네. 복부에만 쌓이죠. 네. 그래서 허리 둘레를
재해서 판정을 하는데 예. 힘을 빼고요. 예.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힘 잡고 들어가. 예. 배꼽 주위로 돌려서 예. 줄자로 쟀을 때 네. 남성들의 경우에는 90cm, 여성들의 예. 경우에는 85cm가 넘으면 예. 복부 비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집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번 네.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이살 이제 진짜 빼야 되는데 이 나이살을 빼려면은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생기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기초대사량이라고 기초대사량. 있거든요. 예. 네. 이 기초대사량은 나이가 들면서 좀 감소를 하고요. 예.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근육량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서 예.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네. 기초대사량도 같이 떨어지게 거. 되죠. 아하. 평균 150kcal 아하. 전후로 예.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10대와 50대를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10대, 20대가 1447이고 50대면 1146이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그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자동차에 엔진을 걸어놓은 것처럼 네. 앞으로 가지 않아도 그냥 엔진만 걸어놓으면 기본적으로 쓰는 기름 소모량이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연비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타고나는 게 돼서 예예 아.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많이 먹어도 날씬하신 분들이 있죠. 복 받으신 네. 분들. 네, 네. 이런 분들은 기초대사량이 원래 높으신 분들인 거고 반대로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자꾸 그 찌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기초대사량이 낮은 분들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타고났건 뭐 어떻게 타고났건 간에 나이가 드시면 이 두 경우는 둘 다 기초대사량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 나이살과 기초대사량이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기초대사량은 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런데 네. 앞서 교수님 말씀 중에 성장호르몬이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이살이랑 성장호르몬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언뜻 들어선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성장호르몬은 어릴 때 그냥 나오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냥 성장기에 말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에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키도 키우고 근육량도 늘리고 또 지방을 몸 네.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하는데 네.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근육량도 적어지게 되고 네. 지방도 복부 쪽으로 쌓이게 되죠. 매년 매 10년마다 10% 이상씩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네. 70세 이상이 되게 되면은 젊은 성인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근육량도 줄고 지방은 복부에 더 잘 쌓이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성장 호르몬이랑 성장판을 오인하셔서 아, 내 몸에도 지금 성장 호르몬이 네. 나오고 있구나 예. 이 점도 새로 알게 되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어른들에게도 성장 호르몬은 계속 나오는 거고 그 성장 호르몬이 어른이 돼서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작아지니까 기초대사량도 점점 더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초대사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살찌기 쉬운 체질로 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20대처럼 그렇게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점점 더 드시는 양을 조금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서글프네요. 그렇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성장 호르몬 말고 성 호르몬. 네. 성 호르몬하고도 혹시 관련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성 호르몬이랑 나이살이랑도 관련이 있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여성분들 보면 어머님들 폐경 이후에 내가 특별히 살이 많이 찌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얘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제 주위에도 그 자궁 적출 수술 받으신 분 중에 뱃살 그렇죠. 많이 쪘다는 분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폐경 되시고 나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살도 관계가 됩니다. 네. 여성 호르몬이 한참 많을 때, 그러니까 사춘기, 아가씨 때는 주로 살이 찌는 위치가 바뀌는데요. 살이 찌는 위치가 아가씨 때는 허벅지. 그 다음에 엉덩이 그 골반 이쪽이거든요. 근데 네. 보통은 하체 비만으로 우리 아가씨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네. 폐경 전후가 되면 위치가 바뀝니다. 배 주변으로, 복부 주변으로.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더라도 폐경 후에 1년 정도 지나면 한 1kg 전후 체중이 는다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요. 네. 그래서 갱년기 증상 때문에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 보면은 또 뱃살이 잘 안 찐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호르몬제를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 주위에 또 호르몬제를 드시고 많죠, 네, 드시는 분들. 살이 쪘다는 네.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건 왜 많죠. 지금 교수님 말씀이랑 다른 건가요? 뭔가 좀 다른 것 같죠? 네. 네, 실제로 그 호르몬제를 드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체중이 좀 는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좀 용기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네, 네. 호르몬을 드시면은 수분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예. 우리 몸은 좀 용기가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부은 거군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군요. 네. 좋은 상태로 네. 돌아가는 건데 네. 요거, 이것은 수분이 는 거지 지방이 쌓인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 연구들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하고 네. 드시지 않은 분들 비교해보면 예. 호르몬 드신 분들이 체중도 좀 덜 붙고요. 예. 그리고 허리도 더 날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호르몬제가 효과가 있군요. 예, 있습니다. 호르몬제 말고 그 콩 좋다라는 얘기 들으시고 콩 드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교수님 어떤가요? 효과가 있나요? 동양, 특히 예.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콩을 많이 먹는데 네. 그래서 서구 사람들보다는 갱년기 증상도 좀 덜 겪는다고 여러 연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검은 콩이든 여러 콩 속에는 이소플라본 같은 여성 호르몬 유사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유사 물질. 예. 예. 그래서 콩 종류를 충분히 드시면 예. 갱년기 증상도 좀 좋아지면서? 적게 생길 수도 있고 예. 또 이 복부살도 좀 덜 찌는 실제로 효과가 있군요.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데 이 나이살, 그러니까 뱃살 있는 어머님들이 자주 예. 하시는 말씀 중에 또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다 네가 나오느라고 내 배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예. 출산 후에 사실 살이 잘 안 빠지기도 하지만 이것도 나이살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 우리 여성들에게 체중이 붙게 되는 가장 큰 두 개의 사건이 임신하고 네. 폐경인데요. 네. 임신하게 되면은 여러 호르몬의 변화가 오게 되고 이 네. 호르몬 때문에 당연히 체중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임신 후에 빠져야 되는데 예. 잘 안 빠지는 분들이 있고요. 네. 이런 분들이 또 나이가 들고 체중이 늘게 되면 당연히 네. 또 나이살로 관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나이살의 예. 시작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 통계로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임신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이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3kg 정도 찌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게 정상은 아니고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6개월 안에 다시 임신하기 전에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이후에 찐 살은 다 자기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산후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하나 봐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TV에 가끔 보시면 여자 연예인들이 네. 출산한 다음에 언제 내가 임신했냐는 듯이 나타나서 또 막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두 달, 세 달만 그렇게 나와서 예, 예. 많은 분들이 좌절하시죠. 그래서 그 화면들 보고 자극받으셔서 막 운동하시고 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유 수유가 다이어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하루 먹을 정도의 모유를 네. 만드는데 400kcal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400kcal는 여러분들 러닝머신으로 걸으시면 2시간 걸으셔야 되는 양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모유 수유를 하셔야 되는 100만 가지 이유에 하나가 더 는 셈이죠. 그래요. 실제로 이 나이살 때문에 걱정이신 분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모셔봤어요. 직접 만나보고 저희가 그 이후에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뱃살이 늘어 고민이라는 차미숙 씨. 그녀는 한번 외출했다 하면 꼭 빵집에 들르는 이른바 빵 마니아다. 이거는 뭐 뻗은 건데?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시나몬 파우더를 해가지고 우리 일종 이제 계피. 오늘도 역시 빵집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녀. 두 개 이렇게 주세요. 예, 요거 예. 두 개하고 요거 두 개. 예. 예. 이건 뭐예요? 아니, 이거는 밤식빵입니다. 아, 요것도 하나 하나 주세요. 예, 제가 그냥 보석 보는 것보다 제가 빵 보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빵은 굉장히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요. 예, 빵집 지나가면 한 번 더 보게 돼요. 저도 모르게. 예, 안 사도 그냥 보게 돼요. 길 가다가도. 예. 보석보다 빵이 좋다는 그녀는 잔뜩 빵을 사들고 인근 친구의 사무실을 찾았는데. 안녕하세요. 빵 먹으러 오세요. 폐경 이후 그녀는 허리 둘레가 늘어 걱정이라면서도 좀처럼 빵에서 손을 떼지를 못한다. 이거 세 보세요. 너무 맛있어. 자. 칼국수라든가. 칼국수 맛있는데 있잖아요. 밀면도 오늘 또 점심 때 먹고. 고기 비만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 근육입니다, 이거는. 근육. 네. 네, 지금 너무 힘을 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갈고 좀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당뇨가 좀 나오죠. 아, 당뇨가 좀 있으시고요? 네. 나이에 따른 나이별 악보로 하고 사람들이 네.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도 그걸 빼야 되는데 빼지 못하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어렵죠. 부산에서
부산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하는 강종환 씨. 그래서 요거는 추가로 대기업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선택하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60대지만 평소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는 그는 젊은이들 못지않게 매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낸다. 주 업무는 물론 다양한 사회활동과 동문의 일로 점심시간을 제대로 챙기기도 힘든 상황. 그러다 보니 늘 식사 시간은 불규칙하고 빠르고 간편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다. 내가 이 집에 한 일주일에 한 두세 서너 번은 올 걸 점심 때. 워낙 돼지국밥을 좋아하니까 아마. 평소 국물 요리를 비롯해 돼지국밥을 좋아하는 그는 특히 빠르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이곳을 자주 찾는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식사를 마치기가 힘든데. 아, 여보세요? 어디야? 예. 예, 조용할 때 한번 통화하시다. 예. 네. 아, 선생님, 뭐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네. 전화가 자주 와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살이 안 찔 수가 있나, 이거 뭐. 편하게 밥 먹이자, 이제. 업무 빠져야, 뭐. 동문의 길 전화 오자, 뭐. 그래요. 예, 준비하고. 하여튼 사장님, 사업 잘 되시고. 뭐, 예. 건강하시고, 어쨌든 간에. 아, 좋다. 뭐. 돼지국밥 먹고 소주 먹고 하니까 살이 안 찔 수가 있나. 근데 선생님 식사 속도가 되게 빠르시네요. 다음 목적지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급하게 먹어요. 수밖에 없어. 하루를 가고. 항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 식사는 불규칙하고 제대로 된 운동을 하기는 더욱 힘들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 먹을 게 어딨노? 아이고. 배가 또 고프노.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부터 열어본다. 아, 여기 빵 있네. 밥을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입이 심심한지 빵을 찾고 인스턴트 커피까지 타기 시작하는 그. 아이고, 이놈은 커피를 한 잔 뭐야, 내가 또. 오늘 또 하루 일과가 풀리네. 믹스커피를 마셔야 비로소 하루의 피로가 풀린다는데 평소 빵과 떡,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강종환 씨. 배가 고픈 건 아니지만 눈앞에 음식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자꾸만 손이 간단다. 냉장고에는 뭐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손이 가더라고. 집에 들어오면 습관적으로 이것저것 좀 뛰지 먹습니다. 때로는 뭐 시간이 쫓기면은 네. 또 내 잘 가는 데 있어요. 거기서 햄버거 핫떡 먹고 한 2, 30분 만에 식사한 걸 하고 또 다음 행선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좀 그래요. 배가 좀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아, 배가 좀 요즘에 그래 나와가지고 야, 그거 참 운동은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네. 또 그것도 만만치가 않네. 네. 배도 점점 나오고 빵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그의 식탐. 과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걸까? 다음 날 두 사람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산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배경 이후 늘어난 뱃살 그리고 평소 지나친 빵 사랑으로 탄수화물 중독이 의심되는 차미숙 씨와 바쁜 일과로 인해 불규칙한 식습관은 물론 잦은 회식으로 술자리도 많은 강종환 씨. 그들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걸까? 먼저 비만도 지수를 알아보기 위해 BMI 검사를 실시. 이어 혈압과 허리둘레를 재고 체열까지 실시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먼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전문의를 만난 강종환 어르신. 혈압이 조금 높으시고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은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한 156으로 조금 높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시고 또 혈압이 약간 높으신 경우에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봤을 때 약을 드시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0cm니까 상당히 굵은 편이고요.
같은 90이라도 네. 키가 큰 분하고 작은 분하고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작은 분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더 두꺼울 거더라고 우리가 네.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전에는 뱃살이 그제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 생활 자체가 주로 뭐 이래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업이 되다 보니까 차에서 활동,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고 또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뱃살 그 둘레 90 충격제입니다. 한 2, 3년 전부터 네. 가끔 좀 숨이 가쁘기도 했고 네. 몸이 무겁다는 거를 느끼기는 했어요. 네. 그래도 뭐 기본 체력이 그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애사롭게 넘겨온 것 같아요. 이어 차미숙 씨도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전문의와 상담을 실시했다. 공복 혈당이 103으로 조금 높습니다.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좀 낮은 편입니다. 요새 배가 좀 많이 나왔나요? 예, 이상하게 제가 작년부터 예. 폐경이 시작됐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한 1인치 정도 더 나온 것 같아요. 그 정도. 제가 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밥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예, 그리고 예전부터 국수 좋아하시고요. 빵을 간식으로 잘 먹는데. 예, 폐경이 되게 되면 배가 더 나오게 되고요. 예. 호르몬 부족 때문에 그 뱃살에서 호르몬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배가 더 나오게 되고요. 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콜레스테롤도 나빠지게 되고요. 또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안 하시면 네. 앞으로는 진짜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되죠. 여자들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네. 이제 목욕탕 가서 그다음에 옷 입을 때 네. 옷이 좀 안 맞아요. 왜냐면 네. 계절이 바뀌면 새 옷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잠그는 데 불편해요. 네.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폐경도 되고 네. 그리고 제가 그 복부 쪽에 1인치 정도 더 나온 것 같다고 생각이 들으니까 아 이게 좀 안 좋은 신호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 호르몬의 변화로 뱃살이 더욱 찌기 쉬운 상황. 늘어나는 뱃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에 많이 먹는 것, 간식, 또 지방이 주범이었네요. 그렇죠. 이제 지방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 근데 자세히 잘 모르실걸요. 내장지방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교수님, 내장지방 정확하게 어디쯤에 박혀 있는 애들인가요? 예, 내장 주변에 있습니다. 내장 주변. 예, 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예. 네. 동그랗게 하얀 부분이 예. 근육이거든요. 네. 근육의 바깥에 예. 네. 피부 밑에 있는 요 노란 점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피하지방이에요. 피하지방. 예. 근육 안쪽에 요 예. 빨간 표시가 돼 있는 암암 부분이 네. 내장지방입니다. 아하, 예. 예, 그래서 오른쪽 분하고 비교해 보면 오른쪽 분이 좀 더 두꺼워 보이는데 네. 내장 지방량은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사진 좀 더 잘 나오네요. 네. 이 부분이 전부 내장 지방인데 네. 이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훨씬 나쁩니다. 내장 지방 자체가 여러 가지 몸에 나쁜 호르몬을 만들어내고요. 네. 네. 나쁜 질환도 일으키고요. 네. 또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도 일으키고 예. 또 혈관이나 장기의 노화를 예. 예. 촉진을 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네. 잘 일으키죠. 요즘 아이고. 또 투석하게 만드는 만성 신장 네. 질환도 잘 예. 일으키고요.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중풍 같은 것도 더 잘 일으키고요. 대사증후군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다 일으킬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많은 질환들을 네. 일으킬 수 있고요. 네. 이 내장 지방 자체 많으면은 자체가 네. 사망률을 또 오. 증가시키죠. 네네. 암의 종류가 참 다양하잖아요. 네. 특별히 잘 걸리는 암이 있나요? 이 지방으로 인해서요? 지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 유방암. 또 자궁내막암, 네. 그다음에 또 소화기계암 등이 또 좀 잘 생깁니다. 예. 그 대장암, 예. 신장암, 네. 식도암 같은 것들이 잘 요즘 생기고 요즘 많이 예. 늘어나고 있는 암들이 지금 거의 다 그렇죠. 비만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예. 예. 나이 들면은 단지 그 대사증후군을 조심해야 된다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네. 그 이외에도 살이 쪘다는 이유로 지금 암, 그리고 네. 또 앞서 뭐 치매, 뭐 다양한 네. 질병을 예.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예. 진짜 나이살 관리가 필요하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나이살이라는 게 이게 몸매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허리 둘레가 10%가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30인치 입으신 분들이 33인치를 입게 되니까 사망률이 1.5배가 늘어나더라. 이런 통계가 있고요. 네. 미국의 조사 자료입니다. 비만하신 분들이 치매도 더 빨리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비만은 여러분들 그냥 뚱뚱한 게 아니라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그 요새는 또 마른 비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사실 조금 통통하신 분, 젊었을 때부터 통통하신 분들은 그 평생 숙제로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네. 있으셨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를 이제 꾸준히 하시고 또 본인 몸 관리도 이렇게 하시지만 네. 사실 마른 분들은 내가 살을 빼야겠구나 이런 생각은 잘 못 하시거든요. 전체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보다 네. 말랐지만은 배가 많이 나온 분들, 마른 비만인 분들이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도 잘 걸리지만 네. 사망률은 예. 전체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아마도 여러 가지 영양 상태하고 연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면 예. 배도 별로 안 나오고 네. 적당히 마르신 분들이 네. 오히려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건장한 분들보다 네.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 몸은 세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복잡한 화학 네. 공장이거든요. 예. 해독도 해야 되고요. 예. 이 각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은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한데 예. 그 마른 분들은 상대적으로 영양분들이 좀 부족할 가능성이 많고요. 예. 특히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치아 문제라든지 소화 흡수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또 음식을 가려 먹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챙겨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사실은 더 잘 드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내장 지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CT로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때는 CT를 찍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내가 내장 지방이 심각한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조금 거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둘레 재는 거 말고 또 있어요? 네네. 손으로 하실 수 있는데 손으로 네네.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옷 안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으셔서 네. 뱃살을 이렇게 한번 꼭 집어보십시오. 네. 집히나요? 서서 하는 거죠? 네. 앉아서 하는 거. 누워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앉으면 보통 이제 예. 그냥 잡히죠. 예. 지금 제 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잡히잖아요. 네. 이렇게 잡히면 이거는 피하 지방인 겁니다. 아. 나름 다행인 건데요. 네네. 만약에 내장 지방이 많다고 치면 네. 이거는 그 짐볼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운동할 때 쓰는 짐볼. 네, 공이요. 바람이 조금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꼬집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면 꼬집을 수가 없어요. 우리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요. 배가 쑥 나오면서 꼬집어도 찝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아, 이게 잘 잡히는 게 다행인 거네요. 그렇죠. 이제 안 잡히면, 내가 내장 지방이 있겠구나. 심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마르셔서 또 안 잡히시는 네.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 지금 방송 않겠지만. 보시는 중이에요, 뭐. 그래요. 앞서 저희가 두 분의 사례자분을 만나봤는데, 그 네. 남성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삐 보내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고객 응대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네, 얼마나 바쁘시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사실 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스트레스는 어떤가요? 스트레스 나이살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가 관리가 잘 되는 분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는 경우도 많죠. 네. 스트레스 받으면 짜증나고요. 예. 그러다 보면 또 맛있는 거, 자극적인 거 또 기름기 많은 것 찾아올 수 있게 되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또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운동이라든지 다른 활동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은 우울증이든 다른 여러 가지 심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심적인 문제가 생기면 역시 식습관 조절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네. 또 운동도 열심히 못 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죠. 예. 네, 스트레스가 참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네. 스트레스 받아서 단 음식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초콜릿 사탕은 기본이고 네. 각종 예. 간식들 많이 챙겨 드시죠. 네. 이게 나이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나이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 나이살이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네. 또 노화의 주범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뚱뚱한 것도 서러운데 뚱뚱해지면 빨리 늙는다.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원리인지 조금 복잡합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뚱뚱하신 분들은 비만 세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비만 세포들에서 활성산소가라는 게 나옵니다. 활성산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거든요. 안 좋은 거죠. 예, 예. 네. 이 활성산소가 나오면 우리 몸의 여러 군데에 있는 세포들을 파괴하게 됩니다. 파괴가 됐는데 어릴 때는 파괴가 돼도 금방금방 복구가 돼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복구가 잘 안 됩니다. 파괴는 많이 되고 복구는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걸 뭉뚱그려서 우리가 노화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이게 노화를 설명하는 활성산소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이살이 있거나 비만하게 되면 빨리 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나이살을 무조건 빼야 되겠네요. 네. 그래요. 근데 어머님들이 살찌는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시작할 때는 본인도 밥 공기도 이제 작은데 양도 네. 적게 해서 이제 드시기 시작하시죠. 네. 하지만 가족 중에 꼭 밥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드시는구나.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 그걸 네, 또 챙겨 네. 드시죠. 네. 이거 역시 또 나이살의 주범이 될 수 있겠네요, 교수님. 예,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나라 식습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거거든요. 네. 탄수화물은 먹기가 좋고요, 맛있고요. 네. 그래서 먹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가 막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있으면은 혈당이 떨어집니다. 네. 떨어지면 배가 고파지게 되죠. 예. 그러면 또 뭘 먹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이게 되풀이 되면은 배살이 찌게 되고 그렇겠죠. 네.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혈당 지수가 낮은 것을 먹는 게 좋습니다. 네. 백미, 네. 또 흰 식빵 있죠. 네. 우리가 먹었을 때 얼마나 빨리 당이 올라가느냐를 예. 보는 건데 지금 저 음식들은 이제 안 좋은 피해야 거잖아요. 될 음식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보통 예. 이제 수박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다 물이야 하고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수박 예. 한 4분의 1 통은 그냥 기본으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사실. 예. 그래서 과일은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좋은데 네. 반찬을 같이 먹어줘야 됩니다. 예. 아. 반찬을 같이 먹어서 식이섬유가 네. 충분해지고 섞이게 되면 천천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높은 음식을 짚어주셨는데 예. 낮은 예. 음식은 어떤 음식이 있나요? 예. 콩 드셔야 종류. 되는 음식, 예. 좋은 네. 음식들입니다. 그 갱년기에 예. 콩 좋다고 그랬는데 네. 콩이 아주 좋고요. 역시 네. 좋군요. 네. 과일 중에서도 사과나 배 같은 게 상대적으로 혈당지수가 낮은 예. 거고요. 예. 특히 야채는 빼놓을 수가 없죠. 나이살 예방하는데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죠. 닥터의 밥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요리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우엉 잡채. 아, 우엉 잡채. 예. 주재료가 뭔데요? 우엉. 닥터의 밥상. 오늘은 여성 호르몬은 올려주고 나이살은 빼주는 요리 우엉 잡채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먼저 직접 텃밭에서 재료를 공수하는 최만순 요리 연구가. 유채인데 이게 이제. 이 고기를 싸 먹거나 밥을 싸 먹으면 이렇게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굉장히 연하다고. 특히 나이살을 빼는 데는 일식 삼채, 일탕 밥상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데요. 우엉은 껍질을 벗긴 후 채를 썰어 식초를 넣은 물에 살짝 데칩니다. 우엉 잡채에 들어가는 당근, 파프리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채 썰어주고 소금을 약간 넣은 물에 시금치와 함께 넣어 살짝 데쳐줍니다. 한번 살짝 데쳐낸 재료들, 이번에는 볶아줄 차례인데요. 먼저 간장을 이용해 우엉을 볶아주고요. 우엉이 졸여지면 다진 마늘을 넣어 감칠맛을 더합니다. 우엉에 충분한 간이 되면 당근과 시금치, 파프리카를 넣고 서로 맛이 잘 조화가 되도록 한번 더 볶아주면 손쉽게 우엉 잡채 완성! 오늘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고대부터 두려워했어요. 또 나이를 먹다 보면 뱃살이 붉죠. 그걸 나이살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적당히 있어야지 조금만 더 많으면 각종 성인병의 근원이 됩니다. 우엉 잡채, 그리고 된장국, 강황밥, 그리고 쌈, 김치. 특히 우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뱃속에 맺혀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같이 들어있는 고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뱃속에 쌓여있는 것들 없애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나이살 안 먹고 양귀배 같이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우엉은 장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재료인데요.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비만 예방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시금치는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우엉잡채 꼭 필요한 식재료입니다. 여러분도 나이살 예방을 위해 우엉잡채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아, 우엉이 이렇게 우리 건강에 좋은 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우엉이 이렇게 좋구나, 예. 좀 많이 챙겨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네. 아, 여러분이 흔히 건강 채소로 알고 있는 시금치 역시 우리 건강에 좋습니다. 우엉 잡채 오늘 해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엉이 대표적으로 뿌리 채소라서 식이섬유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눌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눌린은 우리 몸에 붓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고요. 화면에서는 우엉으로 잡채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우엉으로 조림도 만드실 수 있고 샐러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엉으로 차를 네. 우려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오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몸에 좋은 나이살을 제거하기 좋은 음식들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나이살 단순히 이 먹는 것만으로는 조절이 안 될 것 같아요. 생활 습관도 좀 많이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예, 저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적게 먹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적게 먹는다기보다는 네.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는 게 굉장히 같은 얘기 아닌가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칼로리가 많으면서 몸에 좋지 않은 게 사실 탄수화물이고요. 아, 네. 예, 지방은 몸에 필요한 오메가3 같은 것들은 적절히 드시면서 네. 다른 지방들은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예. 과일도 영양소가 좋은 게 많아서 골고루 드셔야 되지만은 네. 과일 안에도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과일 드시는 만큼 다른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요. 네. 그리고 운동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스트레스 관리도 네. 잘 하셔야 되고요. 비경기 여성들은 네.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예. 호르몬제를 드시는 것이 안 드시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고요. 예. 또 남성들의 경우도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서 네. 이유 없이 기력이 떨어지고 원기가 부족한 분들 예. 경우에는 네. 그 남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에 대한 검사를 해봐서 부족할 경우에는 예. 보충을 해주게 되면은 예. 뱃살 찌는 게 예방이 될 수도 있고 또 관리하는 데도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갱년기처럼 남성들도 갱년기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부족해서 거죠? 증상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네. 드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나이살, 이제는 살이 아니고요. 하나의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살 잘 관리하셔가지고 노년에도 또 즐겁게 사셔야죠.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적절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병행하시면서 이 나이살 같이 꼭 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이살에 대해 알아봤고요. 동아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박주성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